왜 나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인성 갖다가 그 사람 몇 년 차야? 손님 몇 명 봤어? 그게 왜 중요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대 안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나보다는 그거는 내가 점사보고 한 게 30만 명이야.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실력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내 실력이 찾아오는 그것들을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흐리게 하고 막는 게 싫어. 자, 오늘의 의뢰인분. 제가 볼 때 오늘의 의뢰인분은 지금 의뢰인분이 누가 올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무조건 짓거리는 분.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할 수 있잖아, 그쵸? 팬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아마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분이에요. 놀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당황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분.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과 감정, 이 생각들을 그냥 막 쏟아낼 수 있는 분. 나한테 할 말 다 할 것 같아. 자, 오늘의 의뢰인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문답이요. 와, 너 인간이 그러니? 일단 앉으세요. 오늘 아버지 의뢰인으로 왔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사시니? 네. 누구신지? 용인에서 지금. 왜 그래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고 이어도사님 제자인 미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 손장난이 더럽대. 내가 얘를 얼마나 내가 여기 오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점수를 보고 싶었어요. 가장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요. 한번 그 궁금한 것 좀. 이 자리 비롯해갖고 솔직히 말씀드릴게. 네. 나라 해동 대한민국이라기 황제 용이 일하김 시에든 나는 해동 제자랍니다. 내 신에서 말씀하실 때 김시아의동 제자야 우리의 동 제자가 한 가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구나. 무당이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무당이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당이란 자체는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체. 네. 신과 인간의 중간이야.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고 하신다.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치 반인 반신 이 모습을 사는 게 무당이다. 왜 그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 다 버리고 다 던져놓고 새롭게 신에 다가가서 신의 제자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결정했고 다짐해서 신령님을 상대하고 또 인간을 상대해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줬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왜 아쉬움이 남느냐는 얘기야. 너무 좋은데
그냥 너무 좋은데? 평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막 그게 서글픔으로 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제자로 돼서 누리던 또 삶이 또 이제 시간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고 그냥 행복했는데 요즘에 드는 거는 자꾸 서러우는 거예요. 아기들이 어리니까 내가 손이 가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항상 안 돼. 엄마 안 돼. 기다려. 무당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가야 되고 또 집안에 있을 때는 또 저는 손님을 봐야 되니까 애들이 있는 시간은 애들이 다 잔 후에 그러다 보면 잠깐 자는 거 보고 또 기도했다가 난 또 나대로 자고 나도 애들을 데려다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생활에 엄마로서의 생활은 정말 20%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소외된 느낌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련은 없는데 그냥 그 또한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서럽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에요. 요즘에도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야 서러워야 불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서럽나 해서 착각을 한 것 같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서 생일 축하합니다. 후. 반만 무당 되셨구나 우리 김씨 제자. 우리 민당은 내가 나를 되게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안 닮기를 바라는 건 내가 애동 때 했던 생각들,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좀 답습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안 좋은 거였거든.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항상 냉정함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뭐든지 좋게만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상처만 받아가는 게 본인. 어차피 영매사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항상 평정심과 그 냉정함과 그 따뜻함을 가운데 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더 마음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우리 무당도 사람이 하는 역할? 예. 네. 아닙니다. 왜? 반인 반신이라고 했죠. 네. 이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는 선생님 선생님 할지 몰라도 뒤에 나가면 민당 뒤에 나가면 이유역 바로 말이 바뀌는 거야. 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죠. 뭔데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신령님 취급하면 밖에서도 아유 선생님 하겠죠. 인간 취급하면 앞에 와서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뒤에서는 앞에서는 한결같이 하겠죠. 앞에서 선생님 뒤에 나와서 이 위협이 이거 무시하는 거야. 왔다도 바뀌니까 아직까지도 무당을 자기들의 필요에 있을 때는 필요할 때는 선생님 뒤에 나와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정해달라는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인간들이 우리 볼 때도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울면서 살아야 돼. 근데 아버지 이거는 제가 아버지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리에서 점사를 잘 보고 내가 신령의 말을 전달을 잘 하고 난 거기서 딱 1단락이 되면 돼요. 그들이 이 방문을 나가서
나를 욕을 하든 나한테 미인당 이렇게 했든 미인당 선생님이라고 했든 나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나는 관여해요. 자,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나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구슬 해달라고 구슬 해주기 했어. 일주일 뒤에 구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좀 이따 문자가 왔네. 자, 나 지금도 기억해. 여보 몇 월 며칠에 구타기로 했어. 이유엽이가 직접 해준대. 이유엽 씨도 아니야. 이유엽이가 직접 구태준대. 좋지? 같이 가자. 나 그 말도 못했냐. 전화했어요. 계좌번호 보내세요. 입금 받은 거 다 보내줬어요. 왜 그러시니? 사람이 당신들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선생님 안 해도 좋습니다. 보살님 하든 이유엽님 하든 호칭 안 붙어도 좋아. 근데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내 신의 제자한테 밖에 나와서 이유엽이가 이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까 과연? 그럼 내 신 무시한 거야? 내 신 높이 보고 내 신에게 도움을 청할 거라면?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인 거죠. 최소한 다른 그 신령님의 제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 똑같은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이 그 사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마음을 남한테 굳이 안 알아도 되니까 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 마음을 끝까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도 마음을 못 갖는 게 마음이야. 그때는 변하더라도 지금은. 그때 변하면서 상처가 바뀌냐고 안 바뀌냐고. 상처. 나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내 애제자 미인당한테 그냥 빨리빨리 집어주고 싶은 거야. 아버님. 그래 더 빨리빨리 크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성숙해지는 거죠. 그냥 성숙해지는 건 없어요. 간접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난 내 제자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는 것도 상처받고 낫고 또 덧나고 또 아프고 또 행복하고 하다가 크는 과정이겠죠. 왜 나쁜 사람들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인성 같다가 그 사람 몇 년 차야? 손님 몇 명 봤어? 그게 왜 중요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대 안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나보다는 그거는 내가 점사보고 한 게 30만 명이야. 1년 반밖에 안 되고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항상 신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굳이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내 신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니 내가 바르지 않으면 신은 안 도와주신단다. 알아서 신들은 안 해주십니다. 알아서 신들은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모든 애동들이 다 잘 불리고 다 잘 나가게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무속인도 잘 행동해야지 손님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희망 고문을 안 하고 그들에게 어떤 꿈이 있다면 이루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데 몸은 하나잖아. 근데 우리 많은 사람 상대하기 때문에 이 중에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10명만 나한테 상처 주잖아. 그럼 제자 생활에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 아파서. 그래서 이들에 대한 믿음과 모든 것들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마음으로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차갑게 냉정하게 점사 보는 것만 들어가시면 된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불쌍하다.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왜? 난 상처 안 받는 내 제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신의 모습만 보면서 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더 큰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아버지로서 깊은 마음을 갖고 있단다.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아버지 닮아갖고 나 닮은 것 중에서 내가 말했지 나쁜 거는 닮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쁜 것도 다 닮아야 된다고. 그래 오늘 한번 까보자. 뭐가 궁금한데? 뭘 까게? 아 그냥 한번 까봐. 궁금한 게 뭐야. 뭐 다 좋은 거 나오겠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풀리셨나요? 어떻게 하면 그게 멋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팬들이 많으신가요? 아, 그런 거 안 궁금해 난. 아버지는 근데 정말 궁금해요. 하루에 눈을 딱 뜨면 무슨 생각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침을? 눈 딱 떴을 때? 나 진짜 그게 정말 궁금했어. 여태까지 내가
도대체 눈 뜨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일어날까? 난 아직까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눈 감을 때 무슨 생각으로 눈을 감고 주무시고 눈 뜰 때 무슨 생각으로 눈을 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확 찌르면 아버지가 아플 것 같아요. 내가 눈 감을 때? 예. 네. 전혀 말해봐. 아버지 부채 좀 빌릴게요. 나만 무당이니? 자네도 무당인데. 저는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 점사는 다 봐줘도 아버지 점사는 되게 보기 싫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 순간 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일까가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제일 편한 순간, 내가 잠든 순간이 제일 편한 순간을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처럼 사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까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반인반신이라고. 근데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사람의 감정도 아버지는 너무 크게 갖고 있고, 나도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걸 되게 이루고 하시고 싶은 분인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눈을 어떻게 감고, 눈을 어떻게 뜨는지, 난 내 점사는 그래요. 아버지는 눈 감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아. 아침이 두렵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아침의 시작이 너무 두려운 것 같아. 한 30여 년 무당생활 하면서 누구든 나한테 했던 말 아니고 질문이 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질문 내용인데 일단 딱 답을 줄게요. 네. 이런 말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걸 실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무당의 생활을 간다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근데 잠들 때는 아침이 안 오기를 바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정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이 뜨죠? 네. 오늘 하루를 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두렵지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이 분을 점사를 잘 볼 수 있을까? 항상 겁이 나거든. 항상 두렵고 항상 긴장하고 30여 년 됐고 나는 스스로가 나 점 잘 봐 라는 생각을 하고 점사 천재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점사에 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항상 했지만 항상 시간이 될 때마다 난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갖다가 깨끗이 비워놓고 힘든 말씀만 탁탁 내뱉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다 보니까 항상 그 시간 두려운 거가 있어. 맞아요. 근데 나는 내가 반인반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더 심하게 가서 나는 인간으로서 삶, 인간으로서 어떤 행복, 인간으로 어떤 즐거움 이거는 포기하고 내려놓은 지 한 20년 됐어요. 아버지가 그걸 포기하셨다고요? 누구보다 바랐는데 들어. 그걸 포기했다고요? 포기했어요.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그치? 네. 그 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장가를 가세요. 장가를 가세요. 그래 맞아. 아내가 찾은 집밥이라든지 이제 내 집안에서도 된장찌개 냄새가 풀풀 막 끓는 냄새 맡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건 또 안 돼. 왜 내 손님들이 왔을 때 밥 냄새 나고 반찬 냄새 나면 배고프잖아. 난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영영 아내가 찾은 집밥은 먹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항상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 마음속에서는 이만큼 정말 요만큼 가정생활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있죠. 그거를 나는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니까 어느 때는 뭐 남편하고 싸울 때도 있겠고 그치? 또 애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겠고 모르겠다. 나한테는 그런 모습들도 부러워. 아웅다웅하는 모습들도. 왜? 나는 그런 생활을 못 해봤단 말이지. 근데 요만큼 부러운데 요만큼 갖고 싶은데 나 스스로 무당이기 때문에 내 점 내가 봐. 그래서 내가 이만큼 느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꿈과 환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점사로 볼 때는요. 아버지도 제자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 자리만, 본인의 아버지의 자리만 지키고 계셔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최고의 자리가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항상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너무나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사 보기 전에 더 두려워하고 더 본인한테 더 학대하시는 것 같아. 그 자리는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나는 위에서 한 번쯤은 내려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도 주기 싫으신가 봐. 내려왔어. 근데도 근데 그 부담감으로 너무나 본인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인간이 어떤 행복, 인간이 어떤 모습들이 포기합니다. 20대 20대 인간으로서 젊었던 나이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잃었던 나야. 무당으로서 최고 자리를 원해서 내가 무당으로서 최고 자리를 올랐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신만 믿고 신이 있으니까 이상해. 무조건적으로 신만 믿고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점사를 어떻게든지 잘 받는다. 무당은 이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은 너무나 열심히 했던 거고 하다 보니까 한때 많은 분들이 최고다라는 말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자리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는 되게 허무한 자리야. 지금은 최고의 무당은 없다 생각해. 내 실력이만 최고면 돼. 난 최고일 필요 없고. 다만 인간의 삶을 모두 다 던지고 포기하고 왔던 나로서 신령님만 보고 있는 나로서 진짜 무식하게 신령님을 엄청 믿는 나로서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내 신령님의 모습을 좀 더 빛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 크고 내 신령님 이엽도사 모시고 신령님이 이만큼 능력 있고 재주 있으시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신령님의 자리 이 모습들을 갖다가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흐리게 하고 막는 게 싫어. 죄송해요 아버지. 내 신령님 빛나게 하는 건 제자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신령님이 빛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내 신령님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내 신령님이 찾아오는 그것들을 내가 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이 모습을 막아서 내 신령님을 흐릿하게 만들고 그건 내가 내 신령님한테 잘못한 거야. 그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알 것 같아요. 그걸 알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아버지에 대한 의문점도 되게 많이 풀린 것 같고
제가 아버지의 제자니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어려웠어요, 다가가기가. 근데 이 의뢰인의 자리를 통해서 와서 내 마음도 전달을 하고, 아버지의 신령님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 신령님한테 진심이었다는 거는 제 그 부분을 존경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붓기발. 붓기발. 하나, 둘, 셋. 그만해요, 아버지.